3연 퍼즐 파이널을 향한 마지막 관문. 시청자 문자 투표를 통해 세 팀 중 단 한 팀. 문자 투표? 승리팀 전원이 차지할 베네피. 어? 바로 3만 점입니다. 3만? 점점 높아지는구만. 그래. 지금부터 세미 파이널 인원 재조정 퍼즐을 시작하겠습니다. 퍼즐린에서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데리고 오고 싶다고 했는데 싫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부탁하자. 제발요, 안녕을 해줄 수 없을까?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저쪽 팀이 평화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정말 승리를 선택할까요? 무대를 만드느냐, 조합이냐, 정말 베네핏이냐. 탑7 중에 데려갈 수도 있잖아. 그쵸? 나나랑 지한 곡션 됐어요. 1순위로 언니를 선택했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세요. 10분 뒤에 만나요. 만나? 와, 응, 왔다. 제발. 안 믿겨. 진짜 왜 믿겨. 아니야, 근데 이럴 애가 아닌데? 8월 8일 세미파이널 총 7명의 멤버가 탈락합니다. 남은 14명의 멤버만이 글로벌 프로젝트 그룹 엘즈업을 향한 마지막 관문에 도전하게 됩니다. 퀸덤 퍼즐 파이널. 파이널 신곡 조합 마지막 퍼즐러는 누구일까요? 내 예상을 깨버렸다. 이게 첫 번째고 분명 맞는데?